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는 뉴스들이 많았어요. 네. 에, 뭐 저기 그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는 여전히 600만 건대. 네. 660만. 660만. 그리고 600만 건대. 아,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또 특징이라서. 그리고 연준에서 2조 달러. 2.3조. 아이 좀 나는 좀 저기 그 러프하게 하고 네. 자기는 좀 저기 그 세세하게 하고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천만 배럴? 천만 배럴.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숫자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요인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별로 좀 차별화를 보였는데 나스닥은 0.77%, 다우는 1.22%, 러셀 2000 지수는 4.6%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이 조금 돋보이는데 이 돋보이는 이유는 연준이 발표한 새로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정책이 자영업들에게 그 대출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러셀 그런 중소기업들의 그런 센티멘트가 높아지면서 더 상승폭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유는 장 초반에 이 연준의 부양 정책이 발표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 돌아온 그 리스크 온 기조와 더불어서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고 하지만 그 장 초반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연준의 부양 정책이 조금 그 더 큰 뉴스였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 지표 부진의 소식은 약간 그 묻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이 그 연준의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상승폭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장중에 이 하락폭이 좀 매물이 출래되면서 그 거의 그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하락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오펙 그 플러스 회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감산 소식들이 기대감도 있었고 하지만 감산 소식이 발표되었지만 천만 배럴로 발표가 되었지만 그 거기에 감산의 방법이나 세부 사항이 그 시장이 원하는 속도만큼 이렇게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약간 진짜로 합의한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들면서 매물이 출회되었고 그리고 하지만 그 장 막판에는 그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발표가 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그 연준 의장의 이 그 회사채 매입 네. 이런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별로 그 효과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이고 네. 이 자원의 희소성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기 그 상승폭을 더 늘리지 못하고 줄이지 않았을까. 헛발쳤다. 네. 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시장의 흐름만 본다면 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제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 안도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이번 주에 계속 연속적으로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그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승폭이 추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속된 얘기긴 한데. 네. 걸레는 빨아도 걸레거든. 네. 정크는 돈 집어넣어줘도 정크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정크가 됐겠어?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걸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의 희소성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기 그 먼저 따져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물론 이제 당장 이제 저기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그 이 한계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실업급여를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난 개인적으로
아침 뉴스 보면서 네. 파월 의장이 시장은 잘 모르는구나 하게 됩니다. 그 네. 어제 파월 의장이 그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원래, Q&A도 원래 저기 저 그 이 먹물들이 네. 세미나를 좋아해. 아 네. 세미나를 좋아해. 나는 싫어하지만.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오늘 어제 간밤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조금 독특하게 조금 찾아봤던 게 파월 의장이 어제 말한 그런 발언들은 조금 강력했고 그리고 적극적이었고 조금 평소와는 조금 더 그 스탠스가 좀 강화되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뭐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네.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2조 달러를 이상을 갖다 푼다?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내 얘기니까 예.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좀 지켜봤어야 하는 업종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그 업종들 중에서 그 한 업종을 빼고 에너지 업종을 빼고는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은 아니지만 그 섹터 반도체 지수는 2% 하락했거든요. 이것은 그 국내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그렇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매물 출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 2% 하락한 거를 다 포함해서 지난주에 퍼포먼스를 보면 8%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제 오르긴 했는데 네.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이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의 영향은 두 가지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 중에 그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 그 상승폭이 2%대로 있었는데 그 2%대에서 1.5%에 마감했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이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다음 주를 조금 앞서 나가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급증세가 그 픽아웃 한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죠. 사망자 수 말고 이제 확진자 수 확진자 수는 이미 꺾였잖아요. 확진자 수가 이제 그 4월 15일이 저기 그 피크를 치는 것으로 돼 있고 네. 사망자 수는 좀 더 저기 그 레깅이 되겠죠. 아, 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네. 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더 긍정적인 뉴스, 더 그 확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 오늘 그 물론 그 다음 주에 그 휴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리스크 온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전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더라도 장 후반에는 이 기대감 그 원유 유가 감산 기대감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유가의 변동성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감산에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별다른 이유가 아닌 매물 출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성금요일이니까 네. 그 이번 주가 이제 이스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정들이 오늘 대철사 휴장이죠. 네. 오늘 대철사 휴장이고 월요일까지 휴장하는 나라가 영국인가?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이란 그 국가들 그리고 홍콩도 휴가입니다. 홍콩도 월요일까지. 네. 예. 그러면 뭐 그거 이외에 다른 일정들도 좀 볼까요? 네. 빠르게 다음 주 일정도 살펴드리면 다음 주 일정 중에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실물 지표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미국의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고 이 실물 지표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화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도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고 휴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월요일 날에 휴장을 하는 국가들은 홍콩과 유러피안 국가들 미국은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한국이 휴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휴장이고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부터 2020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국? 네. 그게 은행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웰즈파고, JP모건, 체이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수요일 날에는 ASML,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TSMC, 다나허, 허니웰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슬림버거
까지 그 실적이 발표되니까 앞으로 한 한 달간은 꽉 찬 그런 실적 일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악화되었을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얼마나 수정되었을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